자, 바드와 칼리스타 역시나 뭐, 아,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황해장터 팀에서는 그라가스가 조금 뻘끄럽다. 아, 예. 예, 이번에 벤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가렌까지. 가렌, 가갈갱 나오나요? 앨리스 역시 벤 해야죠. 앨리스 벤 돼야죠. 네. 일단 상대편에서 일단 앨리스를 먼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앨리스를 벤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고요. 게이득 팀에서는 초가스. 초가스 나오나요? 아까 나도 탑 초가스 나오겠네요. 초가스 픽 들어왔고 화계장터 팀 여기서 이블린 그리고 바로 브리치까지 가져가 줍니다. 그리고 게이득 팀 여기서 드레이븐 역시나 가져가네요. 드레이븐과 무르하나까지 아마 가져갈 것처럼 보이고요. 아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아, 기침이 나가지고. 아, 눈물까지 흘리시는데요? 확실히 서울 공기가 탁해요. 아, 공기가 안 좋아. 서울 공기가 여러분들 서울 공기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어떻게 사시나요? 서울에는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아 랭 아. 아 우시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 그냥 우세요. 울지 마요. 아 그렇습니다. 슬프게 왜 그래요? 상경까지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너무 좋아서. 예. 자, 일단은 화기장터 팀 여기서 트위치와 트페. 아 역시나 트페. 아 가져갈지. 트페를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뺏어 오겠다라는 건지. 그렇죠. 이분이 나왔네요. 네. 11을, 어우, 11을 원딜. 아까 좋은 모습 보여줬던 랭가 또 나왔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초가스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초가스 럽트로 워낙 잘 쓰셔가지고. 메자이를 갔었죠? 네. 네. 초가스가요? 초가스가 메자이 가서 아까. 아, 맞아요. 삼도랄링의 메자이. 네, 삼도랄링의 도랄링 하나 팔고 메자이를 갔었죠. 그렇죠. 예. 어우, 기억력 좋으시네요. 또 에니비아. 이번에 리븐? 리븐과 모르가나. 와, 네, 모르가나도 가져갈 것처럼 보이고. 바텀샷 고정이에요. 지금 오늘 총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 내내 드레이븐 모르가나 자신 있다 이거죠 역시. 그렇죠. 자신 있다 이거죠. 지금은 약간 리븐이 미드로 갈 확률이 좀 높을까요? 미드 리븐이죠 거의. 네, 미드 리븐. 전판에 전자판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렇죠. 올라프? 에이, 올라프 설마. 에이, 설마 그 쓰레기 챔피언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챔피언인데. 근데 약간 또 그 탑라이너인 그 제식 선수 같은 경우에 올라프를 또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사용했었다. 제가 올라프 정말 싫어하죠. 아, 올라프. 네, 그. 채팅창 지금 또 터지고 있네요. 아, 결국엔 또 다시 한번 라이즈. 라이즈 가겠죠. 아니, 올라프, 설마 올라프겠어요? 아, 헤카님. 헤카님, 좋은 헤카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자, 픽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변한 거는 화계장터 팀에서는 블리츠와 11을 이 조합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가죠. 갑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글쎄요, 이번 조합은 어떤 조합인가요? 이번 조합은 오른쪽 조합은 그냥 블리츠로 끌고 가는 그 세시랑 거의 비슷하고, 그 왼쪽 조합은 뭐 그냥 서로 그냥 완전 호황인 거예요, 서로. 엄청 호전적이에요. 서로 그냥 부딪히고 대박 싸움이 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훈이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네. 혀가 짧아졌어요. 혀가 그 안 지금 목구멍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아, 이제 방송을 많이 해야지 좀 길어지는데. 네, 이게 안 나오니까 네. 이게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약간 물 너무 급하게 드셨는데 물병 좀 옆으로 치워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거의 울 뻔해가지고. 네네. 아, 아까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막 내가 피디님이 휴지까지 갖다 주셔서 얼마나 슬퍼 보였으면. 아이고. 아,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또 뭐, 아까 그 말씀드리던 뭐,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예.
저 몇 살로 보셨나요? 저 처음에 27인 줄 알았어요, 전. 지금 막내 살께서는 제가 25이고 아, 저보다 그러니까 두 살 더 형으로 봤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가 23살이고요. 두 살 더 어립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럼... 23살이고 굉장히 파릇파릇한. 예. 그렇죠. 형. 그렇죠. 형. 예, 예. 아, 제가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어색해지는 분위기. 예. 아, 형이죠. 예. 아, 그렇죠. 예. 두 살 형이신데. 예, 핸드파기 덱 좀 짜줘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스스톤에, 예, 하스스톤도 하신다 그러니까. 예. 예 또, 예. 배틀텍에 또 친수도 했고. 예, 예. 제가 또 이제 기법으로 양심 좀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기법으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나이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하고. 아, 항상 제 나이를 말하면. 채팅창에서도 뭐 물음표 나오고 뭐 그러니까 나이도 까라 막 그러더라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그분도 한 28로 봤대요. 그분 나이가 한 27이신가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저보다 오빠인 줄 알았다고 저한테 28인 줄 알았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23살인 거 얘기해드리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예, 충격 안 믿으시던데요 끝까지. 예, 네. 농담인 줄 알고. 그렇죠. 일단 뭐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늙었고요. 네, 그 목소리 억양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목소리 톤도 높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인 거죠? 칭찬이죠. 성숙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비 중입니다. 3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경기 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정 픽 일단 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 경기 챔피언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탑에서는 다시 한번 제식 선수가 해카림을 들었어요. 해카림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계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글 라인에서는 랭가와 이블린 은신 날라다녀요. 또 이제 은신. 그리고 이제 미드 라인에는 리븐과 애니비아. 글쎄요, 애니비아 약간 보니까 옛날에 보였던 그 벽당 조합 있잖아요. 네. 벽 치고 당기고. 네, 블리츠와 애니비아의 조합 오랜만에 보네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AD 라인, 서포터 라인에서는 역시나 게이르 팀에서는 똑같아요. 고정이에요. 그냥 드레이브인가 모르거나 계속 가져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시비드와 블리츠까지. 일단 전체적인 조합은 한타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한타는 뭐 서로 엄청나게 호전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재밌는 한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블리츠가 사실 이 헝그리의 그 롤 토너먼트에서 처음 나와요 지금 방송 경기에는. 아,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츠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블리츠. 네. 일단 블리츠 시작하면 임대가죠. 아, 그렇죠. 님들 우리 블리츠인데 임대가죠. 아니요, 요새 그런 것보단 그거 뭐죠, 있어요. 그러면? 그 베인을 거꾸로 하면 임대 가자. 가자.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베인을 거꾸로 하면. 네, 아까 그 경기가 또 바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승전이 우승자를 한번 가려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이드 팀 대 화개장터 팀 바로 경기 결승전 3세트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8회 헝그리 FL 리그 오브 레전드 토너먼트. 자, 결승. 베인을 거꾸로 하면? 아, 인베! 인베지! 가야죠! 땡겼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퍼스트 킥! 퍼스트 블러드! 아, 그런데 역으로! 뭔 일이야, 이거 뭐 개판이야! 자, 야, 터졌어요! 자, 일단은 2킬 모두 따냅니다. 블리츠! 여기서 1번! 전멸! 빠지고! 야, 더블 킬! 랭가! 삼수 이거 드림을 샀나요?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키로 가나요? 자, 리븐 3킬. 네. 게이득이죠? 게이득 같죠? 게이득 예, 어마어마합니다. 자, 3대 게이득 보면 게이득? 약간 그 둘리가 또치면 또치나? 약간 그런 예. 네. 그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 개그 센스 탁월하시네요. 아, 예. 아니 잠깐만, 랭가 템이 경비 나왔거든요. 경비가 나오고 시작하나요 지금? 거의 핑카드에다가 4포션. 이거 게임 터졌는데 거의. 2킬 1어시로 시작하는 랭가.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거? 스노블링이?
이런 뭐 거의 갱킹이 너무 매서울 것 같은데. 미드 초아스. 예. 라인 스왑 했네요. 라인 스왑 들어갔고, 라인 스왑을 건 건가요? 지금? 그냥 탑이랑 미드랑 바꾼 것 같아요. 이제 라인업이. 아, 탑 미드를. 네, 어차피 초아스가 예민한 상태니까. 아,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 도란검 선수 같은 경우에 원래 탑 라이너인데 내려왔네요. 네. 오, 여기서 자 이거 따져, 이거 무조건 따져. 좋아요, 황의장터. 역시 블리츠, 블리츠. 바로 전 경기에서도 슬래시를 잘 보여줬었던 꽃님 선수가 이번에도 블리츠를 사용하면서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탑라인에서 해커인과 리븐의 상승은 어떻게 보시나요? 해커인과 리븐이 한다면 그냥 둘이 반반이에요, 반반. 아, 역시나 반반이다. 네, 6레프트는 리븐이 좀 더 유리하고요. 네네. 근데 딜교환으로만 본다면 리븐이 훨씬 센 건 확실한데 해커인이 또 이제 딜교환 센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싸우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라인 봐주고 있고요. 아우, 블리스크랩 매섭네요. 자, 탑라인 쪽 레드 진영 여기서 약간 간을 보고 있는데 결국 그냥 들어갑니다. 먹방이네요. 자, 여기서 뒤에 모르가나 대기를 하고 있긴 하고요. 이블린과 약간 마주칠 것처럼 보이죠? 예, 바텀 라인 바텀 이거 아, 걸렸죠. 자, 그럼 일단은 정글러 입장에서는 이블린이 바텀에 갱을 가서 이득을 취한 거 말고는 이제 게이드 팀에서는 인베로 예, 이득 본 거 말고는 아직 이제 뭐 랭가가 이득 볼 수 있는 건 없었죠. 자, 여기서 블루까지 챙겨주고 있고요. 딱 별다른 이득은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오시나요? 그분이 오셨네요. 자, 아직까지는 두 팀 다 라인만 계속해서 먹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먹어주고 있는데 헷갈림 내려오는데 보였죠? 와드 보였습니다. 보였어요, 헷갈림 일단. 자, 여기서 보였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라인만 네. 초가스가 땡겨서 먹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먼저 바텀 라인에서 항상 드레이븐과 모르가나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몇 게임마다 이번 경기는 시작이 다릅니다. 약간 시작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자, 랭가 바텀 가죠. 랭가 땅굴 파요, 땅굴. 자, 땅굴 들어갔고 여기서 다시 그냥 돌아가나요? 다시 돌아가네요. 자, 글쎄요. 미드라인을 일단은 수업을 했어요. 리븐이 탑에 올라가고 초가스가 내려왔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건 영리하게 잘 플레이한 거죠. 그냥 또 반반 싸움 가자 이렇게라도. 네, 해서 네, 근데 초가스 좀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미디어 애니베아랑 초가스랑 하면 애니베아 일단 견제를 빡세게 못한다면 초가스가 계속 흡혈해가지고 기본 패시와 흡혈이잖아요. 네네. 흡혈해가지고 계속 만화 채우고 체력 채우고 만화 채우고 체력 채우면 결국 지치는 건 애니베아 쪽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블린 한번 미드 쪽 왔는데 랭가도 있거든요. 랭가 진짜 잘못하면 이거 터지죠? 이거 둘이 만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확인이 약간 안 됐어요. 랭가 맞죠? 이거 뛰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났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자, 여기서 랭가. 자, 계속. 왜냐면 지금 블리츠랑 이 위치 알아가지고 지금 두꺼비 있는 거 알고 지금 뛰는 거야 다. 11도 오고 있고 여기서 한번 랭가. 뛰어요. 달려요. 블리츠 달립니다. 달려요. 에어번. 자, 뒤에서 오고 있고. 잘 땡겼어요. 자, 여기서 11을 전멸. 힐 모자랐나요? 전멸 들어갔죠? 아, 힐 역광 가서 뒤에서 헬포. 후간에도 탔어요. 자, 이러면 이블린만. 아, 스노우볼. 아하.
자, 이러면 K리그 팀이 앞서 나가죠. 지금 니분이 7레벨인데 헤카림이 5레벨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차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디나이가 예. 그냥 처치했습니다. 디나이가 지금 2.5배 차이에요, 탑이. 어허. CS가 2배 차이. 최소 2배. 여기서 한번 땡겼는데 스턴 들어갔고요. 여기서 약간 딜이 좋아요. 좋아요. 블리츠 잘 끄네요, 진짜. 자, 미드라인에서 킬 한번 나왔고요. 아, 블리츠가 예술이에요. 로밍 다니면서 들어갈 때마다 잘해주고 있어요. 탑라인 가는 탑라인 달립니다. 이제 탑플러 가죠 이제. 냄새 맡았죠? 냄새 맡았죠? 4인갱인데 눈치는 와드 잘못 챘죠? 박았어요. 와드 잘못 박았어요. 와드 바깥이에요 저거. 계속해서 눈치 보기 내 상황. 안 그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처음 봐온 거예요 저거, 와드. 아, 일단 탑 쪽은 약간 무리다. 다시 돌아가자. 그쵸. 아니, 탑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시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죠? 와. 자, 여기서 립은 살짝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어이구. 어? 이번에 블리츠 똥 끌었어요, 블리츠가. 어허. 자, 여기서 선 들어갔고, 립은 살아 돌아가죠, 당연히. 그쵸. 헤카림은 궁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화계정터 팀이 계속해서 분리하다가 사실. 많이 이득 봤죠. 네. 블리츠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이리저리 다니는 거. 와, 들어왔네. 뭐라, 로미.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게임이 비어지는. 네. 따라왔죠. 여기 작겠는데, 이거? 리븐이? 여기서 말씀해주신 대로 리븐? 어우, 그냥 깔끔하게. 아이고. 이건 그냥 살아 돌아가죠. 자, 탑라인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솔킬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자, 드레이브는 그냥 편안하게 CS 챙기고 있고요. 그쵸. 자, 팀 스코어 상황 7-4로 게이득 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골드도 거의 한 3,000 골드가량 차이가 나죠. 와, 이거. 네. 볼만한데요? 되게. 어떤 게요? 네? 어떤 지금 게요? 서로 서포터 간의 기싸움이 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블리츠가 한 명 끌어오면, 모르가나 한번 스네어 맞춰주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로밍 다니면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미드 쪽 계속. 한 번. 이거? 확인했어요. 끕니다. 랭가. 이러면 랭가가 뛸 텐데. 그렇죠. 봐봐, 이거 또 끌어주면 이제 이 다음에 이거 가나요? 일단 네. 화계장터 팀 블리츠를 굉장히 잘 이용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이용해요. 블리츠 한번 항상 끌 때 혼자 있잖아요, 블리츠가. 네네. 항상 친구랑 같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탑라인은 일단 바로 리븐이 밀어주고 있고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탑라인 CS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네. CS 차이가 이제 3배. 거의 3배. 거의 3배. 잘하네요. 아, 립은 굉장히 잘합니다. 자, 여기서 모르가나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헤카림. 헤카림을. 자, 요! 우와. 좋아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아, 체력이 약간 부족한가요? 네, 체력 부족이에요, 저건. 자, 이번에는 그 궁으로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죠? 네, 궁으로 어그로 제대로 끌었어요. 또 죽네요, 이거. 또, 아, 랭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기면 안 되는데, 살아갑니다. 이것마저 끊겼으면은. 완전 암울했죠, 상황이. 예, 예. 자, 이제 용 약 1분 10초가량 남았는데, 아, 다시 한번 랭가 계속 고통받아요. 예.
나 어딜 가란 얘기야? 갈 때마다 블리츠가 끌어당기니까. 여기서 초가스 블루. 메자이 나왔네요, 초가스. 아, 역시 브날링 두 개 메자이. 메자이 정성인가 봐요. 초가스 메자이. 네, 초자이. 초자이. 자, 여기서 약간 용쪽 이제 시야 싸움 들어가겠고요. 자, 역시나 이 화개장터 팀이 1세트에서 죄송합니다. 1세트에서는 그 갈리오 픽 때문에 많이 당했었는데 이거 리본 그냥 막 들어가죠. 내가 이긴다. 그쵸, 이긴다 이거죠. 1세트에서는 갈리오 때문에 약간 말린감이 없잖아요. 있었었는데 갈리오에게 당하지 않으니까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화개장터. 네. 사실 이 팀이 그 헝그리의 롤 토너먼트 6회차, 7회차 때 2연속 우승을 이제 거머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용을 한타 되게 크게 한번 일어날 거거든요. 네네. 아, 그리고 제가 약간 또 실수해서 말했는데 5회차, 6회차. 예. 아, 괜찮습니다. 오! 바위계를 끌어서 약간 의도한 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와! 메자이가 그냥 쟁이 쑥쑥이 켜요, 쑥쑥! 딜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저게 한 방에 죽네요? 초가스 어떡하죠, 이거? 초가스 궁이 1렙인데도 한 방에 죽네요? 예. 네. 앞에 앉아계신 관객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 초가스 딜이 들어가는 순간 네. 와 하면서 떡 벌어지면서 예예. 그만큼 놀라움. 아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와, 저게 어떻게 한 딜이 저렇게 들어가? 자, 여기서 리븐과 헤카림 딜 들어가는 휴나이트. 여기서 공포 딜 들어가나요? 다이브까지 들어가는데 약간 모자랐는데, 오! 블리츠? 이건 죽었나요, 지금? 아니, 이그나이트로 죽었나요? 네, 저만. 자, 여기서 블리츠. 책. 블리츠, 책이 쌓여요. 책이 있었죠, 책. 이거는 솔직히 안 써도 되긴 했었는데, 이그나이트를. 네네. 이거 싸우나요? 이거. 허허, 약간 이렇게 허무하게 내주면은. 가나요. 자, 렌가. 살리나요? 안 돼요. 약간 아쉽다. 이거 안 돼요. 네. 이거. 자, 11일 달려옵니다. 탈진 들어갔고. 이거 역관광이네. 들어. 제대로 걸렸죠. 자, 들어갑니다. 프레스 했어요. 다시 한 번. 두 팀 지금 약간 텔포 싸움. 진짜 빡세요. 와, 뒤에 보세요, 뒤에! 초마스 뒤에! 리븐까지! 대박! 계란 후라이 해 먹고요, 또! 와, 초마스 럽츠 한 방에 게임 터진대요? 초마스가 깡패예요, 지금! 와, 초마스 럽츠 한 방에 게임 터진대요, 그냥? 초마스 Q에 그냥 게임이! 예! 한번 그냥 쿵! 띄우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초마스 AP가 몇이야? 도대체, 와, 200이죠? 200인데. 200 제가 계산해볼게요. 초가스 스택이 200이면 30에다가 45. 메자이로 AP가 140이 오른 거예요, 140. 메자이로만 140. 그럼 얼마 오른 거죠? 130에서 140. 어떤 게요? 메자이로 130에서 140 오른 거면 얼마나 오른 거죠, 스택이? 스택이? 모르겠네요. 넘어가죠. 아니, 모르시면 어떡해요. 모르겠네요. 예. 제가 메자이로 안 가가지고. 아몰랑. 자, 일단은 뭐 경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용 버프는 게이득 팀이 이 버프를 챙긴 상황이고. 그러게요. 그 시청 뭐냐 방송에서 나왔는데 거의 진짜 데스캡이네요, 데스캡. 예. 이거 에어번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요, 이제 그냥 바닥에 동그란 원 하나 생기면은 이제 난리 나요. 돼요. 무섭습니다. 초가스 점점 크고 있고요, 또.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초가스
그 4강 경기였었나요? 메자이가 썼던 경기도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미드로 가는데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네. 어 이거 다 먹어라. 여기서 모르가나 깔끔하게 아이고. 전사. 어 근데 게임이 굉장히 이것도 한번 잘못.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나요? 피스. 아하. 오, 헬카님 녹았어요, 헬카님. 자, 여기서. 끌고 간 끌리나요? 오, 이거 여기다. 애니비아 그냥 녹았고요. 자, 이블린, 드레이븐 딜. 도끼 꽂혀요. 드레이븐. 이거는 게임이 비워졌는데 지금 만원 차이 나고 있거든요, 게임이. 아하. 그냥 헬카님이 잘 보긴 했지만 좀. 궁을 안 맞아서 그런 거였을까요? 헤카린 잘못 들어간 네. 건지? 헤카린 궁이 안 맞았어요. 예, 예, 예. 너무 왼쪽으로 써가지고. 근데 스카너 아이템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아니, 스카너 말고 헤카림이요. 헤카림 아이템이 슬프다. 네, 어렵게 진짜 알아. 너무 말리셔가지고. 네. CS도 얼마 못 먹었어요. 재승희님 저분이 솔랭 때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거의 채팅창 아까 보니까 뭐 첼카림이라고 이렇게 불리던데. 네, 잘한다 하더라고요. 예예. 예. 되게 잘하던데, 되게 아쉽네요. 그래서 클라스는 영원하니까 어디서 뭐. 클라스는 영원하다. 잘 하시겠죠? 예. 클라스는 영원하다. 한번 헷갈린 궁 한번 대박 기대해 봅니다. 자 일단은 확실히 CS 먹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템 차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저. 현재 드래곤 1분 남았습니다. 자, 용쪽 이제 시야 싸움 들어갈 것처럼 보이고 탑 쪽에서 한번 아, 랭가와 리븐이 있었는데 랭가는 다시 용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 다시 올라가나요? 자, 블리츠 있거든요, 탑에. 탑라인. 이거 조심해야 자, 랭가, 랭가도 있어요. 야, 낙시예요, 이거. 낙시예요. 자, 이거 블리츠 녹아요, 블리츠 녹아요. 블리츠 녹아요. 왜 안 죽이죠? 아하. 자, 애니비야. 형. 자, 먼저 들어갔고, 탈진. 자, 여기서. 헤카린가? 아,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애니비아가. 애니비아, 투나 애니비아. 아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와. 리븐 전사되고. 드레이븐. 와. 드레이븐 초과. 리븐 진짜 잘했어요. 리븐 할 거 다 했어요. 죽은 과정에서. 다 하고 죽었다. 네. 아, 이러면 힘들죠. 지금 초과스 몇 스택인가요, 지금? 아, 메자이를 확인할 수가. 지금 AP가 360이거든요? 360이요. 딱 마침 바론도 나와요. 20분 됐거든요. 360. 초과성 있으면 절대 바론 못 뺐죠? 포식이 데미지가 천이 넘어가지고. 네네. 넘. 아하.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이거 뭐. 초가스 메자이가 대단합니다. 너무 많이 커서 이번에 저렇게 초가스를 잘하는데 왜 이번엔 뱅이 안 됐죠? 아 약간 뭐 게이드 팀 입장에서도 약간 뭐 갈리오를 하다가 초가스 그런 심의전 예예예. 자 이제 용도 나왔기 때문에 아 근데 회계장 팀은 오늘 한 번도 용을 못 먹네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녹아요. 블리츠 녹나요. 아하 시비르는 하나 갈 수 없어요. 와 리븐 리븐이 야 장난 아니야. 와 리븐 다 한다 혼자서. 와 리븐 무쌍이 무쌍. 리븐 무쌍인데요 이거? 그 다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면은 팀원들 뒤에 있으니까 난 들어갈래. 와 리븐이 다 잡는데요? 야 이러면 억제기까지 그냥 무난하게 밀리고. 근데 게임 거의 끝났는데요 이거? 자 여기서 욕먹으러 가나요 이제? 욕먹겠죠 이제 3명이죠 그럼. 욕먹으러 가고 헤카림은 계속해서 탑쪽 밀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게임 중에서 제일 많이 큰 차이가 났어요 오늘. 15,000원. 아 15,000 골드. 네.
말씀이신데 지금 15,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 이 글로벌 골드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봐서네. 아 이번 경기 약간 어느 쪽 라인에서 좀 말렸을까요? 화이장터 팀 입장에서. 탑이 많이 말렸죠 일단. 지금 날뛰고 있는 게 리븐인데 네, 탑이 많이 말렸어요. 헤카림도 못 컸고요. 헤카림 많이 못 컸어요 지금. 헤카림이 이제 1코어예요 이제. 근데 리븐 지금 3코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2코어라고 볼 수 있긴 해. 2코어에 1코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11호도 지금 CS를 많이 못 챙겼네요 또. 보니까. 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계속해서 아까 보여줬었던 화계장터 팀의 그 블리츠가 한 번씩 끌어줘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네. 그 플레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깨가 많이 무겁겠죠? 탑라인 탑라인 쪽 한번 가나요? 밀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갑니다. 바람 버프 있을 때 그냥 계속해서 타워 밀어줘야죠. 무조건 믿는 거죠 그냥. 드레이븐 끊기면 자 헬리포트까지 탔어요. 아 이거 그냥 무난하게 끊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싸워야죠. 쌍거래. 드레이븐 없으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 되면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자 헤카린 궁 2인궁 들어갔고요. 애니비아 녹아요. 와 야 리븐 길이 그래도, 그래도 지금 방금 초아스 포지간만 그냥 게임 터졌거든요. 아 이거는 4대5 싸움 아니었나요 방금? 4대5 싸움인데 아 리븐 들어가죠. 코드라킬 지지. 이러면 쌍둥이 타워 그냥 밀리고 저희 관객분 입이 또 떡 벌어졌어요. 야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이네요. 그냥 초아스가 방금 플래시 포지 썼거든요. 네 입에 체이 다 달았어요. 녹았어요 그냥. 자 이러면은 쌍둥이 타워 넥서스까지 밀리게 되면서 이번 우승은 게이득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저 게이득팀 야 결국에는 우승 거머쥐게 되네요. 야 자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 역시 초가스가 저번에 한번 집에 가서 초가스 솔랭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가스 탑 한번. 네, 초가스 탑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되게 매장에도 가시고. 네, 매장에 꼭 가고. 네. 보는 걸로만 봐서는 너무 강력한데요. 진짜. 괜찮은데요. 그냥 포지 한번 하면 그냥 죽으니까 원딜이. 네네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녹죠. 그냥 녹아요. 그냥. 네. 네 맞습니다. 저 이렇게 되면 일단은 화기장터 팀이 일단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승팀에는 게이득 팀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또 그 전화 연결 통해서 전화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또 연결하는 동안 잠시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게이득 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번에 우승 거머쥐게 되면서 상금 200만원 또 거머쥐게 됐습니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팀 소개와 네. 이제 자기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아 그 초가스 원챔 유저 브란스워드입니다. 아 초가스 네. 분이 나오셨나요? 초가스. 아. 네네. 아 초가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 옆에 또 막내에서 또 혹시 초가스에 대해서 또 약간 또 말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아 초가스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집에 와서 한번 초가스 탑 솔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곤란합니다. 아. 네. 아, 일단 네네네. 네. 너플을 먹어서 그럼. 너플 먹어서. 아. 네. 네. 일단 뭐 우승하셨는데 간단한 우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급조한 팀이고 또 다들 원챔 유저라 베네당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열심히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운도 따라주고 팀원들분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 12강이요. 아 12강. 네. 맞아요. 저는 약간 놀랐던 게 아니 도대체 이 팀이 12강에서 왜 떨어졌지?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온 팀이에요 지금. 네. 네. 어느 팀이 혹시 떨어졌는지. 제 지인이다 보니까 저희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아 지인이었다. 네. 그래서 약간 저격밴과 약간 동시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그렇군요. 했나 보네요. 네. 아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또 상금 200만원 받으시게 됐습니다. 200만원 상금 어떻게 나눠 가지시고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
아, 저는 일단 곧 다가오는 작은 누나 생일에 선물로 살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동생인데요? 너무 훈훈한데? 작은 누나 동생, 아, 작은 누나에게 선물을 주겠다. 예, 작은 아니 작은 누나에게 누나에게 선물. 네, 작은 누나에게 선물 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아, 예, 대단하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또 우승을 차지하셨었는데 혹시 추후에 또 대회가 열리면 예, 또 이런 대회 또 참가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아 역시 우승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다음 대회가 혹시라도 열리게 되면은 이제 네. 뭐 출전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다음번에는 이제 다들 챔프폭 좀 넓혀서 오겠습니다. 아 챔프폭 좀 늘려오겠다. 네, 늘려오겠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결과 한번 또 만나봐서 얘기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승 게이드 팀 200만 원 상금을 가져갔고요. 화개장터 팀 아쉽지만 100만 원의 준우승 상금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콩진우의 저주 팀이 이제 상금 50만 원 상당의 이제 상금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아 일단 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했었고 좀 재밌었어요. 굉장히 네 최초로 2대1이 나왔죠? 맞습니다. 예. 3경기까지 가는 경기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초하스가 좀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굉장히 컸어요. 초하스 포식 네. 이게 매자이 네. 책이 막 이만큼 막 페이지가 쌓여가는 게 쌓여가고 네. 오늘 꼭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오늘 꼭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중계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혀가 꼬여가지고 네네네 집에가 일단 병원에 들려서 제 혀를 좀 늘리는 수술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혀 늘리기 수술. 네, 오늘 좀 많이 제가 얼타고 막 이상한 딜도 치고 혀도 많이 짧았는데 예예. 오늘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이 과정에서 꼬이네요. 네, 많이 멘탈이 좋아지셨을 겁니다. 네, 많이 참을성이 많이 늘으셨고 네, 부족한 제 진행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헝그리의 롤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음 주에도 바로 대회가 열려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실 추석이기 때문에 또 한 주 쉬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또 그 다다다음 주죠. 그러면 대회가 열리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방송으로 만나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제 네. 중계를 맡았던 이제 캐스터 김우기훈 그리고 옆에는 해설의 막는 해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